쭉 들려보다가 나이가 좀 지고 이되신 임명자님이 쓰신 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행보가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가 불만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경선 때는 환규한 후보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도 부정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차이로 이겼을 거란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지금껏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공정선거를 말했더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의 침묵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가 마음 놓고 부정을 저지르게 한 셈입니다. 전문가들과 선거감시 신민단들은 경기지사도 부정으로 당락이 바뀌었고, 인천개양도 그렇고, 전국 지방 곳곳에서 각가지 투표,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거들이 개표 참관 과정에서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예. 아직도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개해드린 임영자님의 말씀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거 문제와 나라의 앞날을 지극히 걱정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공정선거를 말했더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스스로 바로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를 또한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참, 뭐 임영자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임영자님이 짧은 문장에 잘 담아서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위 한 시민으로 또 생활인으로서 생업을 열중히 하면서 또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주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책에 들을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키르키저스탄보다도 더 시민의식이 뒤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나라에 수출하고 교육시킨 도미니언식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가 발각되자 대통령궁이 불타고 정권이 전복된 사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일은 많이 나아지고 경제 규모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어쩌면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애국심보다도 훨씬 더 지금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더 많이 비급해졌고 그리고 더 많은 가치관의 혼재가 있고 의식면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더 후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지내셨던 심창민중대경영학부의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짐짓 외각으로만 돌면은 그리고 유연한 척만 하다가는 결국 질이 멸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젊은 날 학자로서 지냈고 그리고 은퇴한 입장에서 또 세월의 연륜이 있는 그 신창민 명예 교수님이 하시는 경고, 후한 척하다가 나중에 결국 질이 멸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런 예언적 전망을 깊게 새겨야 됩니다. 예언적 전망을. 이게 그냥 전망이 아닙니다. 어려워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좀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시골스 나서 마치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제 자신이 제 인생을 만들어 온 그런 사람 입장에서 나이가 꽤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만 기회에 관해서는 한마디쯤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아주 드물게 오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면 인생이 많이 꼬이고, 나중에 후회, 막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히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 기회란 것을 마치, 예,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돌아서게 되면, 앞에 있을 땐 잡을 수 있지만, 딱 돌아서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면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신창민 교수의 연륜에서 나오는 조언 기회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잡아야 되고, 주변의 측근들의 이야기들을 심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대충 후한 사람으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악과 타협하거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는 본인 자신이 당하게 되겠죠. 본인 자신이. 그 점을 바로 경고하는 것이 신창민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한번 김주일 님이 한마디 더 경고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적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시원하게 해소하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커져가는 의혹을 방치하고 미적거리는 순간 정권의 지지도도 점점 쪼그라들 것입니다. 정권의 지지도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큰 위기죠. 근데 그보다 더큰 위기란 것은 정권 자체 안에 이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게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 말루 때, 점수 못 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아니면 나라를 이끌는 지도자든 간에 되게 비슷한 거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죠? 예. 야구게임에서는 점수를 다음에 잃는 거지만, 인생살이든 아니면 지도자의 길에서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는 거죠.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님 말씀이나 여기 신민 김주일님의 말씀이 모두 다 기회가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변의 측근들은 정치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선오선 이렇게 하면 뭐다 정치판에선 빠꾸 밀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예, 신임 대통령을 그냥 딱 정해진 길로 그렇게 몰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는 것이고 지지층이 급속하게 이렇게 쪼그라들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다음에는 경멸을 하게 되겠죠. 예. 마땅히 해야 되일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을 경멸하게 될 것이고, 경멸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미워하게 되겠죠. 예.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가 지도자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경멸이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책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게